광희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추워지고 수능이 두 달이 채 안 남은 시점이 됐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데려왔어요.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는데요. 자기소개부터 한 명씩 시작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김선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역사 콘텐츠 제작팀 광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이고요. 광희에서는 리포터를 맡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의 2학년인 김소연입니다. 네, 올해 수능은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에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입시를 경험했던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수능 때가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마음이 살랑살랑해지는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수능이 지금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 시점에는 뭘 하고 계셨는지. 저는 수능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고3 때 아무도 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막 자유롭게 놀고 싶을 땐 놀고 공부하고 싶을 땐 공부했었는데 좀 더 공부에 집중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소연 씨는요? 저는 아마 이 시점이 자기소개서 이제 거의 제출할 시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도 1, 2주를 거의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봤던 2014학년도부터 수시 지원이 6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붙던 안 붙던 수시를 잔뜩 여러 군데를 찔러놓고 수능을 안 봐야겠다라는 심산이었는데 6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상향을 3개를 쓰고 하향을 3개 쓸 건지 뭐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 쓸 건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다 혹시 수능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저도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되셨으니까 선찬 씨부터 나의 수능 날 이야기 혹은 뭐 수능 시험 성적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무조건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험을 보면은 다 맞았다는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있는 아이라서 수능 끝나고도 나는 다 맞았다 그렇게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랬는데 결과는 다 맞지 않았나 봐요. 조금 아쉬웠죠, 많이. 저 같은 경우엔 이거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의 불만이기도 한데요. 저는 집은 서울이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학교는 경기도 안양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수능 날 그 배정되는 학교는 집이랑 가까운 데가 아니라 학교랑 가까운 데로 배정이 나요. 맞아요. 학교 근처.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중에 이제 랜덤으로 가게 되잖아요. 수능 날 저희 집에서 거의 2시간이 넘는 거리에 학교가 배정이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준비하고 뭐 가족들의 응원도 받고 차 타고 가고 그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여유롭게 나오다 보니까 거의 4시 반? 5시에 기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차에서도 떨려서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장이 너무 따뜻해서 잠이 너무 잘 오고 그리고 생각보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못 사갔어요. 저 그날 엄마가 유부초밥이랑 뭐 간식 이런 것도 싸주셨는데 중요한 건 보온병에 된장국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보온병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엄마도 서운해하고 저도 서운해하고 있답니다. 가장 수능을 최신에 본 소연 씨는 어땠나요? 저는 수능 썰 풀면 좀 긴데요. 제가 이제 수능을 보려고 하는 전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때 그 전 배정 학교를 한번 둘러보고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실에 이제 밥 먹고 갔는데 2시쯤에 휴게실에 있는데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전등도 흔들리고 막 그 저 핸드폰에 이렇게 경보가 안 울렸는데 어디서 계속 삐삐삐 하고 울려가지고 처음에는 뭐 잘못 눌러서 이렇게 신호음이 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경보 울려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진이 났었는데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전날이니까 이제 핸드폰을 꺼놓고 밤새까지 아니라 저녁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이제 좀 쉬려고 핸드폰 켰는데 막 문자랑 막 카톡이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수능이 연기됐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그 전에 핸드폰을 켜기 전에 그 휴게실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수능 연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난인 줄 알고 그러면은 네이버에 들어가봐라. 네이버 안 뜨면 그거 다 거짓이다. 페북 뜨면 다 거짓이다. 네이버 들어갔는데 일면에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켜니까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수능을 보려고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미뤄지면 일주일 동안 긴장 상태가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책도 버려놨는데 다시 주우러 가고 그래서 그렇게 또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수능 날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언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고 밥도 맛있었고 이게 좀 졸면서 풀었던 것 같고 끝나고 나가는데 아빠가 데리러 오셨어요. 보자마자 바로 또 눈물이 나가지고 울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짓는 정시, 즉 수능보다 여러 번 이렇게 쌓여온 자신의 그 기록으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수시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시에 대해서도 교과 전형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 전형이 있잖아요. 일단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정말 성적, 딱 3년 내내 성적으로만 가는 거고 종합은 성적은 보긴 보지만 그것보다는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 번 한 번 실수해도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번 시험을 봐서 할 수 있는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제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악용하는 사례, 남용하는 사례 또 이렇게 있는 집안에 있어서는 더욱더 쉽게 갈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선찬 씨는요?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는 긍정하지만 학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수시를 그렇게 해서 선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수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논술 같은 전형은 그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수시에서 논술이나 교과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종인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은 정시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냥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정시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정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교과 수시 같은 경우도 교과 이제 성적 위주로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방황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환경이 어찌 됐든 긴장감이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환경인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자신이 실패한 부분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정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게 내가 성적이 안 되더라도 이쪽 분야에 흥미가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게 수시인데 정시로 진학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이쪽 분야에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어도 수능 한 번의 성적으로 인해서 지원조차 못해보게 되고 또 이런 제도들이 장수생을 많이 배출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수시가 73.7%였다고 하고 이제 최근 2019년에는 거의 80%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몇 퍼센트 비율로 조정이 되면 좋을지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시 정시 비율을 최대한 50대 50? 나는 이때까지 꿈이 없었다가 이제 꿈을 가지게 됐는데 단지 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렇게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 50대 50 정도로만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시가 7, 수시가 3의 비례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과를 지원 자체를 못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학생들이 대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간 다음에 편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전과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자신들이 좀 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꿈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볼 수도 있고 수시 같은 경우는 편법이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시를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전과나 편입 같은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시험을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막 타고나게 잘하지는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제도, 현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시가 있어야지만 그 나의 능력이나 재능을 고등학교 3년 동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만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예서 같은 친구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봉사도 해오고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강연도 들으러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랬던 친구가 대학에서 원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인재가 아닌가. 정말 좋은 거긴 해요. 이게 그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결국에 자기소개서도 저도 겪어봤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소 쓰는 친구들은 대리를 맡겨요. 아니면 맞아요. 첨삭을 맡기는데 거의 첨삭도 그냥 이렇게 소스를 제공 생활 기록부를 보내서 소스를 제공하면 근데 그 대리 맡겨주신 분이 아 이거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글이 나오지 오로지 그 자기소개서만으로는 일단 개인의 그 성향을 못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강연 들으러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하는데 이 생활기록부 올릴 수 있는 거는 교육청 주관하는 프로그램만 쓸 수 있어요. 타 기관에서 이렇게 뭐 한다, 뭐 서울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한다 이걸 들으러 가더라도 이렇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종에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저도 앞서 이제 소연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학종 자체를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대리를 맡기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진짜 좀 폐해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수시와 정시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입시 제도 전형이긴 하죠. 뭐 논술 전형이나 면접 전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되면 좋지만 이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다들 생각이 다르시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논술도 정말 좋은 제도긴 하나 고등학교 때부터 논술 전형을 노리기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학의 특징 그 글쓰기를 알려줘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보면은 수학 공식처럼 그냥 이 대학은 이렇게만 쓰면 된다. 이 대학은 이렇게만 쓰면 된다. 이렇게 폐해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논술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큰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선찬 씨는 이번에는 면접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앞서 말한 것처럼 논술처럼 그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거를 자기들이 한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의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접 전형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수능과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3 학생들한테 뭐 선배로서 입시 팁이라든지 혹은 하고 싶은 말, 응원의 메시지가 각자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고등학교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학은 더 힘들다? 이걸 뜻하는 건가요? 아니요, 잠깐 편집하고요. 두 달만 정말 힘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봤으면 좋겠고 활기차게 그냥 다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고3 때 입시를 볼 때 저는 사실 예체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기전형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한 10번 가까이 실기를 보러 다녔었는데 이 입시가 끝나면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25세 나이가 됐을 때쯤이면 대배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예 다른 길을 와 있고 또 다른 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지금 정하는 길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아까 선찬 씨가 말했듯이 다양한 전형과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자신이 아 이만하면 만족했다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빠는요? 저도 이제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후회가 안 남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청춘 광희는 수능이 두 달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을 치르게 될 많은 수험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소신껏 자신의 입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